210만 원 현찰을 주고 가신 우리 트럭큰 타이거님 빚입니다. 라이젠 7 1700X 기가바이트 ZX AX370 게이밍 5 오로스 제이시안 팅그룹 나이트호크 RGB 화이트 16기가 지금 사실 때 27만원인데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29만원입니다 램이 2만원 뛰었어요. 사시고 나서 바로 무섭죠? 기가바이트 지포스 GTX 1080Ti 어로스 11GB 삼성전자 960에보 250GB 도시바 1테라 하드디스크 엔제텍스 S340 화이트 브라보텍 슈플 750W 니덱스 실버 크라켄 X5E 커세어 ML120 프로 LED 화이트 맥스파인더 커스텀 홀더 회사 310만원 들었습니다. 오우 대박. 현찰 310만원 주고 가셨어. 고! 렛츠고! 우선 제일 궁금한 게 이 팬이 가장 궁금하네요. 저는 이 팬이 가장 궁금했어. 후엉 리엔님 그 베트남 언어 아닌가요? 베트남 단어 아니에요? 후엉이라는 말이 책상인가? 책상인가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려 얼마짜리죠? 이게 4만원짜리 하나예요. 4만원짜리 쿨러인데 지금 상당히 지금 무겁고요. 들고 있는데 상당히 무거워요. 퍼펙트한 흥분 감성 때문에 선택했고요. 어우. 이야, 팬 어때요? 오, 빡! 와우! 허, 여기 화이트가 감겨져서. 오, 화이트 팬은 되게 이쁘다. 빡! 이야. 근데 좀 아쉬운 게 이제 커버를 따로 팔면. 하긴 커버 팔아도 이게 LED가 고정이라서 이거에 오, 되게 고급지네요. 고급져. 야 이게 외국거야. 이게 외국물 외국에서 제작한건데 마데인 대만. 어 마데인 차이나. 어우 죄송합니다. 미세먼지 주범 체킷. 미세먼지 주범 체킷. 다음 오늘의 커스텀 테이블은 바로 원하는 느낌도 나왔을까요? 자 커스텀 케이블입니다. 기존에 이제 화이트가 좀 적었다면 이번에 화이트를 좀 많이 넣어서 어때요 여러분 케이블? 이쁜 것 같아? 나는 괜찮은데 램 11만 돌파했다고? 램? 벌써? 진짜요. 와. 아, 램 좀 쟁여놓을걸. 자, 이게. 나이트호크 RGB입니다. 저 폼파리 하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여러분? 폼파리 하면 잘 어울릴 것 같아? 폼파리가 저 차파리 폼파리 뭐 어울릴까? 이야! 와우! 와우! 이야! 왓더 빡! 이야! SSD 250기가. 도시락 하나. 정품 스티커를 딱. 정품 스티커를 여기다 딱. 그 다음에 라이젠 1700X 정품입니다. 뻥파워. 뻥치는 파워. 뻥치는 파워. 샤프로니님! 샤프로니님 어떻게 해? 어.
아버님. 네, 전화 주셨는데 못 받았어요. 아, 그 뭐냐, 제 거 어떻게 됐어요? 아, 오늘 나갈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그리고 저 뭐냐,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 네. 크리스탈 홀더 그 사출 줄량 좀 중량을 좀 줄이라고 하세요. 어떻게요? 중량을 좀 줄이라게, 너무 빡빡해 홀더가. 빡빡하다고? 예, 한번 넣어보세요. 장난 아니야. 그거 사출 중량을 한 5%만 줄여도 딱 좋을 것 같은데? 그거 레이저예요. 레이저야? 사출 아니고, 네. 아, 레이저로 하구나. 네. 그럼 약간 더 많이 따야 돼요,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빡빡해. 한번 해보세요. 나 오늘 두 개 깨먹었어. 어떤 거요? 손톱 잘랐는데 손톱이 막 밀린다니까, 지금 하도 힘들어서. 홀더 끼는데. 알겠어요. 제가 들어가서 볼게요. 네. 네. 아, 매치파인더 사모님이요. 이야, 우로스 아세요? 우로스가 뭐지? 그 발랐다면 총각되는 바로 삼촌이 오빠되는 우로스. 시끄라! 아, 조용히 내가 말하면 그냥 그러면 그런 짓이 아니지. 뭐 따지고 그래. 따지마. 내 카톡 보더니 컴퓨터 한 대 맞춘대. 커스텀 PC 하나 맞춘대요. 에, 게임 좋아한대요. 형이 샌디 브릿지로 게임한대. 이야! 와! 이야! 이야! 이 오렌지 봐봐. 오렌지 봐봐. 이야, 오렌지. 와. 요것만 뺄게요. 자, 그 다음에. 오버워치만 돌아가는 PC, 오버워치만 돌아가든 배틀그라운드 같이 돌아가든 가격은 별 차이 없어요. 근데 기가바이트 쓰면은 오렌지족 된다던데. 오렌지족이 뭔지 아세요? 야타족이라고 들어봤어요. 야타족 한 120만원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울라프님 감사합니다. 예,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750바트. 엄마가 하구만. 엄마만 해. 그 다음에 케이블은 뭐 다 필요 없고요. 사타 하나만 있으면 뭐 끝이죠. 사타를 두 개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넣어버립시다. 그래야 돼요? 헐. 오렌지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군요, 형님. 그 다음에 XOE 쿨러입니다.
이분이 저 진짜 리얼인데 진짜 뜬금없이 300만원 가져오셨어요. 진짜 뜬금없이 300만원. 저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아예 생각도 안 했던데 아예 오실지도 몰랐어요. 갑자기 오셔가지고 이분이 딱 나한테 오시더니 컴맹님 마세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컴맹님 처음 뵙겠습니다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 컴맹님 300만원으로 알아서 맞춰주십시오. 정말 좋게 맞춰주세요. 300만원 알아서 안 그랬었나? 그랬었나 안 그랬었나? 그때 그래서 저는 밑장을 좀 뺄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솔직히 밑장을 좀 빼려고 했다가 양심이 또 이게 참 그렇더라고. 밑장은 안 빼고 그냥 견적 맞춰드렸어. 350으로 헐 진짜요? 아 내가 에이소스 모니터 팔았어야 되는데 에이 아까워. 아 라이트닝 갈 수도 있었네. 그러면 이 라이트닝 구하려면 맘먹고 구하려면 구하긴 하는데 참 그랬죠. 타이밍이 라이트닝 가기가 좀 그렇지. 비싸고 어로스도 있고요. 맨날 같은 감성만 재미없잖아. 이게 아닌가? 교환하나? 오 이거다. 전면에 펜을 넣어야 되니까 쿨러를 이렇게 선은 매우 길기 때문에 여유 있고요. 이렇게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흰검 컨셉이다 보니까 뭐 이게 너무 지금 잘 어울리는데 와셔도 하나 껴줄까요? 와 펜이 진짜 간지다. 아 ML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아 ML 화이트는 진린가 진짜? 야 ML 화이트가 제일 이쁘네. 인정 여러분? 보드에는 와셔 안 넣어요. 저는 안 넣어요. 보드에 와셔가 없어요. 고급보드 요즘은 전혀 다 돼있어서 안 넣으셔도 상관없어. 저 내꺼도 역시 손님꺼도 와셔 하나도 안 넣어요. 쇼트를 한 적 없습니다. 쇼트 없어요. 참고로 싸구려 케이스에는 넣어야 돼요. 왜냐 진짜 싼 케이스들은 넣어주셔야 돼. 근데 아 덕포맨님 왜 그러세요. 초딩같이 초딩이야? 초딩이야 님? 님 초딩님? 이마 임초딩임 fuck 스튜핏 슈트핏 저러면 스튜핏 저러다 지금 나가겠지. 아니 조립식이 좋으니까 조립식 사시겠지. 아니 그거 꼭 여기서 물어봐야 알아요? 네 들어가세요. 어 미국 아마존에서 직구하면 될 것 같아. 그 미국 아마존에서 직구하세요. 워우 이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이 패턴이 너무 간지야. 너무 간지.
어우, 너무 아름다워요. 뷰티풀해요. 너무 뷰티풀해요. 너무 심하게 뷰티풀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로스. 뭐지? 이거 아닌데? 게이밍5네, 왜 게이밍 K5를 보냈어? 잠깐만, 게이밍 파이브인데 왜 게이밍 K5 보는 거야 이거? 사기당했다, 사기당했어. 더 싸요, 이게 더 싸. 이게 더 싸. 아, 니 기다려봐요. 아, 근데 K5 누구 거지? 잠깐만요. 이 K5가 누구 거야, 근데? 잠깐만. 누가 사신 거지? 잠깐만. 아, 내가 주문을 두개 해버렸네요. 주문을 두개 해버렸어. 아니, 근데 누구지? 하이치. 저 K5 누구 거야, 근데? 누구 거죠? 자, 드디어 나옵니다. 아, 저, 아니, 저, 잠깐만. K-pop 중요한 게 누구지? 오로스 스티커 핸드폰 저 뭐냐 장식용품 쓰신대요 저거. 그 다음에 아마 이게 그냥은 아니고 이게 이지 커넥터가 있을 거고. 이거 없는 게 나아, 이거 없는 게. 아, 좀 지겨운 것 같아서 좀 다양하게 좀 하기로 했어요. 좀 적게 남기고 방송 살리려고 이게 좀더 나은 것 같아. 그쵸, 여러분? 좀 지겨운 거, 좀 지겹더라고요. 저희 같은 거만 하니까.
한번 켜보겠습니다. 오, 램이 일단 불이 들어오네. 렛츠고 파리. 오, ML 대박. 와우. 오! 웨멜 대박. 오! 뭐야 이거? 오, 웨멜 화이트 대박. 아, 실물 역시 나요. 팬 소리는 저 PWM이라 조절됩니다. 와. 와우. 어때요, 고객님? 고객님,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아. 이거야, 이거. 이거야. ML 이거. ML 화이트가 진리다, 야. 팬. 진짜로. 워우. 자,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조립은. 자, 기가바이트가 베이스가 된 조립 PC입니다. 약간 휘었네요. 이게 진지대는 하나 사시고요. 케이블은 일단 좀 약간 복잡해 보이게 좀 일부러 안쪽으로 좀 정리했고, ML, 커서 ML펜과 NZXT X52. 오, 메인부터 기가바이트와 팅그룹 램인데, 이게, 와, 이펙트가 그냥, 와, 이야, 오, 씨, 빡. ML펜이 한수, 신의 한수네요. 너무 잘 어울리고요. 지금 소리는, 이거, 지금, RPM 때문에 그래요. RPM만 낮추면, 오, 됩니다. 오, ML, 이거 보니까, 오, 살짝 머리 거울 기능, 이 거울 기능이 있고요. 네, 거울 기능, 네. 잘생겼어요? 어로스와 와우, 굉장히 진짜 어우, 메인보드에서 또이 컬러 조절이 될 거예요. 조절하시면 어우, 이게 진짜 어우, 유리 한번 닫아볼까요? 유리 한번 닫아볼까요? 유리도 닫으면 또 다른 느낌이 날 텐데, 닫아볼까? 유리 한번. 유리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가 또 큽니다. 이거는 케이스는. 아, 뚜껑 닫으니까 더 이뻐요, 실물이. 와, 이거 진짜, 이거 실물이. 와, 이게 막이래. 고객님, 완전 이쁘죠? 트럭터님. 완전 이쁘지? 램이 진짜, 와. 간지네. 램이 잘 어울리네요, 잘 어울려.
그러면 대충 놔뒀어요, 일부러. 거의 지금 올라가지고 29만원 정도씩 하던데? 자, 정리합시다. 자, 아프리카 커뮤니티입니다. 유튜브 시청자님들, 나중에 뵙겠습니다.